정부가 과천청사 유후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지 벌써 한 주가 넘게 흘렀습니다. 과천시 지역사회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정부가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반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켓과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과천중앙공원에 운집한 과천시민 3천여 명은 정부 과천청사업 유휴지에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을 계획 결사 반대한다. 이 자리에서 과천시는 과천시의회 지역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포했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은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과천청사 주택공급대책을 규탄한다며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우리 시민들 한마음으로 이렇게 뜻을 모아주시면은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와 또 우리 의장님 또 국회의원님에게 믿고 맡겨주시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야 하는 정부 청사업 유휴부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일에 1차 총궐기대회를 열었고 15일부터는 매주 토요일마다 반대 집회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위는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에 텐트를 치는 방법과 청사 앞 대로를 점거하는 방식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반대 투쟁을 준비 중인 시민대책위원회는 과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매주 토요일마다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차 때 나왔던 시민들보다 두 배 이상으로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이번 그 정책의 부당성을 그다음에 분노를 강력하게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과천 청사 측도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청사 유휴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의 천막 시장실을 다음 주 중에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뉴스 이재우입니다.